자, 다시 랜드마크로 돌아와서. 그럼 비엔나 랜드마크가 뭐카? 커피 아니죠. 커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엔나 하면은 이제 사실은 왈츠의 도시입니다. 비엔나에서 주로 들을 수 있는 게 왈츠예요. 사람들은 아니, 비엔나 왜 왈츠의 도시예요? 이렇게. 그런 이유가 있죠. 빈 시립공원에 가면은, 비엔나 시립공원에 가면 이 동상이 있죠. 이제 기념 동상인데, 이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엄청 많이 찍습니다. 공원 자체가 워낙 또 예쁘기도 하니까, 돌아다니기도 좋고, 유명한 사람의 그 동상도 많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매년 비엔나 신년음악회 할때 연주하는 곡이 장르가 뭔지 아세요? 장르? 왈츠예요, 왈츠. 매년 신년음악회 때왜 왈츠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그 프로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프로시아는 이제 독일의 전신이죠. 프로시아와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해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이제 점점 힘이 좀 빠져가는 그 과정에서 그 지금의 독일 쪽 있는 호엔쫄레른 가문이죠. 거기서 싸움을 하는데 져요. 아주 처참하게 집니다. 그 당시에 비엔나 사람 다 죽었다, 비엔나 남자 다 죽었다 했을 정도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을 원래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 지역을 이제 잊어버리죠, 오스트리아가. 이제 프로시아가 이제 거기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비스마르크가 그때 비스마르크하고 전쟁한 거거든요. 비스마르크가 얼마나 센데. 근데 비스마르크 그가 이제 좋은 일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 프러시아군이 비엔나로 쳐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이 오스트리아는 엄청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지금 다 쳐들어가서 망가뜨리면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비엔나는 이제 피하자 이렇게 해서 비엔나가 막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뭐 망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때 등장한 춤곡이 바로 왈츠예요. 그 전에 그 춤이라는 것은 떨어져서 추는 거예요. 떨어져서 적당히 떨어져서 추는데 왈츠는 붙어서 추잖아요. 붙어서. 얼마나 재미있어, 사람들이. 남녀가 붙어서 추니까. 네. 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맞대고 추기 때문에, 누구, 유명한 사람은 이게 이심전심이 통하는 춤이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이 춤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매일 춤추고, 그래서 그 춤곡만 전문적으로 하고 춤출 수 있는 이 살롱도 만들어져요. 쿠어 살롱. 지금 이제 왈츠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댄서가 와서 이제 춤추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춤에 빠져요. 예. 네. 또 얼마나 인기 있었냐면 이제 프로시아 전쟁 이후에 오스트리아가 어떤 행사를 하냐면 망국 박람회를 합니다. 근데 하면 안 되는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요. 어느 정도 돈을 많이 투자했냐면 이제 그 당시 비엔나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막 길도 막 닦아버려요. 예? 네? 그게 뭐. 엄청나게 긴 길인데, 200km가 훨씬 넘는 길을 막 닦고 했는데, 그 당시 비엔나에 은행이 35개 있었는데, 27개가 망합니다. 27개가 망하고, 8개만 살아남아요. 그런데도,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는 170개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말이에요. 동시에 한건 아니고요. 요한 스트라우스는 그 당대의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최고의 슈퍼스타. 그래서 보스턴에서 음악 연주회를 하게 돼요. 보스턴에 넘어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했느냐? 오케스트라 단원이 1000명이에요, 1000명. 합창 단원이 2만 명이에요. 관중이 20만 명. 상상이 되세요? 지금은 이제 뭐 스피커로 꽝꽝 틀어버리면 되는데 이 20만 명 앞에서 연주를 하려니까 공연이 한 번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1000명, 그러니까 보조 지휘자 20명, 합창이 20명,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게 요한 스트라우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한 스트라우스 1세, 요한 스트라우스 2세, 이게 부자죠. 예, 왈츠의 아버지 또는 왈츠의 왕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를 왈츠의, 왈츠를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왈츠의 아버지. 그 다음에 2세, 요한 스트라우스 2세는 왈츠의 뭐왕 또는 황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다 궁정 악장이었어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실의 악장이었어요. 이게 무지무지 높은 지위거든요. 그래서 이 궁전에서 어떤 연회를 할 때라든가 파티를 할때 이거를 틀어요.
그 전통이요. 뭐 예를 들어 백악관에서 무슨 파티를 한다 그러면 왈츠를 틉니다. 청와대에서 파티를 한다 그러면 왈츠를 틀어요. 예. 네. 왈츠가 그 정도예요. 어디 굉장히 뭐 고관대작들이 뭘 한다 그러면 이 가장 흥겨운 분위기를 낼수 있는 게 왈츠이기 때문에 왈츠를 틉니다. 빵집에서 만약에 왈츠를 그 틀어서 판다 그러면 아마 잘 팔릴 겁니다. 예. 네. 잘 팔릴 거예요. 왈츠가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곡인데, 근데 이제 왈츠를 만든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굉장히 유명한 곡을 만들죠. 라제츠키 마츠라는 곡을 만드는데, 이게 빈필 신년음악회 때 앵콜로 연주했던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모든 비엔나에서 벌어지는 모든 공연의 앵콜곡으로 이게 항상 뜨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항상 코믹하게 합니다. 마지막에 비엔나 필라멜 오케스트라가 왈츠로 이렇게 신년음악회를 할 때 왈츠곡을 처음부터까지 쭉 하다가 뭐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뭐 비엔나의 잔물결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왈츠곡이 워낙 많으니까 심지어는 베토벤도 왈츠를 지었어요. 베토벤 곡도 올해는 끼워 넣었거든요. 2020년도에 베토벤 250주년 기념해니까. 그러니까 서양 음악은 이 연주하는 사람하고 관객하고 딱 단절이 되어 있죠. 원래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뭐 중간에 뭐 헛기침하거나 와! 뭐 박수 못 쳐요. 근데 유일하게 연주하는 사람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막 박수를 치잖아요. 우리 마당극은 막 얼쑤 막 추임새가 있는데 일종의 추임새가 있는 유일한 곡이 아닐까. 라제츠키 마치. 근데 이 라제츠키 마치가 왜 나왔냐? 왈츠하는 사람인데 마치 이렇게 행진곡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라제츠키죠.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의 장군인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은요 혁명의 물결이 쫙 휩쓸어 지나갑니다. 이 이탈리아의 그 많은 부분도 이렇게 오스트리아 땅이었어요. 오스트리아 영역 안에 있었는데 라제츠키 장군이 이탈리아 혁명군을 막 잠재우려고 가가지고 싸워서 다 이제 막 휩쓸어버리고 이럽니다. 그런데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왕궁 악장일 때 아들이 혁명군에 가담해요. 막 바리케이트의 노래, 바리케이트 알죠? 이렇게 치는 거. 바리케이트의 노래, 막 혁명의 뭐 행진곡 막 이런 걸 지으니까 이제 난리 난 거 아니에요. 혁명군은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라제츠키 장군한테 씩씩하게 걸어오는 이 말 타고 오는 모습에 행진곡을 이렇게 헌정을 한 겁니다. 안 죽으려고. 근데 나중에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이 명성을 훨씬 능가해 버리죠. 아버지가 아들 음악하는 것을 반대해요. 어머니 몰래 가르치죠. 몰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능가하게 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비엔나에 가져온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돈가스 아시죠? 돈가스. 유럽에서는 돈가스 없습니다. 이제 일본 애들이 막 명치신 때 가져온 것 같아요.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특히 합스부르크가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 서울역 같은 데도 보면 옛날에 서울역 지었잖아요. 조선 총독부 건물 이런 것들 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헝가리에 가면 다 있어요. 똑같은 게. 우리 이제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그 폭탄 떨어졌을 때 원자탄으로 이렇게 망가진 그 도시의 상징 그 건물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이 동네에 있는 거예요. 다 가져갔는데 아마 이것도 가져간 것 같아. 사실은 이거는 돼지고기로 먹는 게 아니에요. 소고기로.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어떻습니까? 빵 나오고 뭐 이렇게 샐러드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국밥도 있고 말아먹기도 하고 비빔밥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따로따로 먹어요. 이거 따로 먹고 이거 따로 먹고 이거 따로 먹고. 뭐 다 가져오는 거 한 번에 다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빵을 옆에 놓고 샐러드 가져왔다가 스프 가져왔다가 뭐 가져왔다 하잖아요. 답답하지. 바쁘잖아요. 군인들이 전쟁해야 되는데. 근데 빵 속에 고기가 있는 거야. 얼마나 편해요. 빵 속에 고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히트를 한 거죠. 라제츠키 장군이 이탈리아의 혁명군하고 전쟁하다가 농가에 들어갔는데 이걸 해주더래요. 그래서 먹기 시작한 거죠. 가져와서 이렇게 유행을 시켰는데 원래 소고기가 들어가요. 슈니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칠면조 고기도 들어가는데 오스트리아 가면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돈가스 말고요. 예, 슈니첼 소고기 들어있는 거. 사실은 송아지 고기예요. 망쳐 땅땅땅 쳐가지고 얇게 펴서 하는데 양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페에 가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카페 하면은 커피하고 디저트 케이크만 먹는 그런 곳으로 우리 인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웬만한 카페 가면 음식 다 해줘요. 그래서 이거 잘하는 집도 줄 서서 먹죠.